우주의 생성물질인 흙. 인간의 지혜는 흙을 다루어 생활용기인 질그릇을 만들어 사용했다. 도자기에는 토기와 도기와 자기 등이 있는데 그 이름은 그릇의 기능이나 사용재료와 번조온도, 빛깔에 따라 붙여진다. 토기에서 시작된 도기류는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고화도의 경질도기와 저화도의 녹유도기가 제작되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자기류 중에서 영원한 한국미의 상징인 고려청자 등 사기류 제작의 기틀이 되어준 것이다. 청자의 아름다움, 그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형태미와 비색이라 부르는 색채미에 있다. 언제나 조용히 뽐내지 않고 탈속의 경지로 청정무구의 마력으로 의연하다. 조선 초에는 상감청자의 뒤를 이은 상감분청자와 인하분청자가 주로 제작되었는데 후기로 접어들면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기형과 문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분청자는 청자가 지닌 고고함보다는 순박한 서민들의 최취를 풍기는 단순 소박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형태와 무늬와 색채가 보다 단순한 흰색을 사랑하였다. 따라서 백자는 우리 선조들의 감성을 구김살 없이 보여주는 그릇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백자에도 여러 가지 백자가 있게 마련이다. 순백자는 그릇을 만드는 흙과 유약 이외에 다른 물질은 사용하지 않는 순수 백색 자기를 말한다. 고려시대의 상감청자 기법이 조선백자에 계승된 것은 상감백자다. 상감백자의 문양은 같은 시대의 분청자 가운데 중심이 되는 문양 요소를 취하고 있다. 청화백자는 산화코발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안료로 문양을 그린 뒤 투명한 백자 유약을 바른 것이다. 철화백자는 철사 안료로 문양을 그린 것으로 갈색이나 흑갈색을 띠고 있다. 화원에 뛰어난 필치가 엿보이는가 하면 사기장 스스로가 그린 추상화된 문양들이 있다. 동화백자는 산화된 동으로 그림을 그린 것으로 붉은색에 가깝다.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조선시대 중기부터 6.25 전까지 사기 그릇을 구워낸 민간 가마의 중심지 구실을 하던 곳이었다. 사기 그릇이 일반 가정의 일상용품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가마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고 그러한 가마가 열 군데도 더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양은 그릇이나 스테인레스라는 쇠붙이 그릇으로 바뀌면서 사기 가마의 불길은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고 가마의 흔적도 차츰 사라져갔다. 그러한 가운데 유일한 존재로 조선시대 가마가 하나 남아있다. 이 망댕이 가마가 바로 그러하며 150년 풍상을 겪어온 가마다. 이러한 망댕이 가마와 함께 사기장 가게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 사기장으로 지정된 김정욱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 가문은 이 사계 그렇다고 인연이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님, 증조할아버님, 아버님, 전부 기능이 뛰어났습니다. 할아버님은 그 기능이 참 전국에 알려져가지고 관우에까지 좌석되셨고, 아버님께서는 이 관우 일대에 그 사계대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을 능가하는 그런 사계대장이 없었습니다. 1941년생인 그의 사기장 가게는 아버지 김교수, 할아버지 김운이로부터 6대조 김취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산서가 저한테 그 6대조 할아버지는 7자 정자 할아버지는 산서입니다. 근데 이 토질이 그 사토 토질 제가 좀 6대조 7세선. 안 사네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할아버지 계산해 무려 강도 210년에 출신 걸친 해가지고 사기장 가문은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와서 유일한 자기 존재일 것이다. 가마를 하시다가 김정옥은 돌아가신 아버지 김교수와 그런 어머니 박송아 사이의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의 그릇 만들기를 도우며 기능을 익혔으며 이제 그의 아들 김경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려 8세손에 이른 사기장 가게인 것이다. 김정옥의 아버지 김교수는 또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 김운희를 따라 경기도 광주의 분원 관우에서 일을 하였으며 주로 커다란 백자 항아리를 빚었다고 한다. 야, 가마터가 참 엄청납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게 아마 큰 항아리 같은데, 이큰 항아리를 잘 만드셔가지고 일로 차출돼가지고 여기 와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정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조선 왕조 마지막 사진이 관우와의 이거 관계는 조선 백자의 혈통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건 뭐 그룹비하고 그 사계하고 이거 붙었네. 굉장히 얇게 만들었네. 그리고 이거는 이 하얀 부분은 칠살이라고. 가마가 그 부으면은 이게 금이 가요. 금은 가는데 그 매칠을 한다고 매번. 그래서 이게 여러 번 하면은 칠살이 나 이렇게 가지고 근데 요거는 요 정도. 김정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관영 사기 공장인 분원이 민영화되면서 20년간 일하던 이곳 광주에서 다시 고향인 문경으로 되돌아간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오지 그릇과 화분이나 유광단지 따위를 구우며 일제를 거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간신히 연명이나마 할수 있었다. 60년대 후반, 마침내 일본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 서민들의 막사발인 조선 다환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우리나라 장사꾼들은 분청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새로운 살 길을 찾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김교수가 세상을 뜨게 되고 김정옥은 막형 김천만과 함께 줄곧 흙을 만지며 살아왔다. 1982년 김정옥은 문경읍 변두리 국도변에 작업장을 마련하여 분가를 하였고 영남요의 기초가 되어 주었다. 김정옥은 이곳으로 옮겨온 후 서울올림픽 상품 개발을 위한 공예품 경진대회 입선을 시작으로 향토문화상 등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우수기능인 선정대회에서 조선백자 명인으로 뽑혀 제1대 명장이 되었다.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사기장으로 지정되어 세인의 주목을 받은 것은 1996년의 그걸 일이었다. 찾아서 그걸 수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죽을 해서 그릇을 성형을 하고 그걸 다시 유약을 발라서 가마에 불을 떼서 구워서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전 과정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기장 김정옥 선생님께서는 이런 기능을 전부 다 오랜 체험을 통해서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경에서 만들어지는 그 7대째에 이루어지는 그 도자기의 전통을 계속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의 사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8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채토다.
규산질과 장석질이 함유된 사토질로 관음리 가마 일대가 주로 그러한 흙이다. 그러나 이것의 흙은 점성이 다소 부족하여 재벌 구이 때 우그러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김정옥은 육안으로 가려내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 채토해온 사토를 괭에 놓고 물에 휘저어 사토를 푸는 토물밭기이다. 풀어진 사토물은 채가 설치된 땅두멍으로 옮겨 퍼넣는다. 이번에는 질봉당에 채를 뿌려 흙과 질이 분해될 수 있게 조치를 한 다음 땅두멍으로 옮겨진 사토물을 질봉당으로 옮긴다. 20일에서 날씨에 따라 한 달가량 양근을 하면 앙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질이라고 한다. 잘 양근이 된 사토량의 3분의 1 정도의 차지를 혼합해 질밥기를 한다. 약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의 사토에다가 섞어줘야 돼. 뒤적기를 한 5회 정도. 이게 바르는 것보다 뒤집는 게 더 힘들어. 이 질밟기는 다섯 번씩이나 뒤집어가면서 해야 하는 작업으로 가장 힘드는 작업 중 하나다. 요즘에는 주로 토련기를 사용해 반죽을 하지만 김정옥은 그의 아버지가 그래왔던 것처럼 발로 밟아 질을 이긴다. 이러한 작업은 원래 질 일꾼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큰아들 김경식이 이러한 일들을 맡아 가업을 전수받고 있다. 질밟기가 끝나면 일정량의 질을 꼬박늘에 옮겨놓고 손으로 또 한 차례 꼬박 밀기를 하여 질 속의 공기 맺힘을 제거한다. 물레질을 하여 만들고자 하는 그릇의 형태를 잡는 건조 작업이다. 청화백자 항아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물레질을 하여 건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대장이라고 하였다. 백자와 청화백자. 그것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리며 숨결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도공 김정옥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비전되어 온 김정옥가의 순수 혈맥이라 할 만하다. 청화백자 기름병이다.
이러한 번조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꼬박 밀기이고, 꼬박 밀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번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번조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물레질을 할 때 왼발을 이용해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굽깎기 때에는 오른발을 이용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물레질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의 아들 김경식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청화백자 사발이다. 아름다운 형태를 갖춘 청화 주병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람한 모습을 지닌 청화백자 품주다. 그리고 명장 김정옥이 기록한 대표적인 질그릇은 청호다원이다. 조선시대 민간요에서 만들어진 서민들의 막사발인 청호다원은 소박한 민의적 멋이 배어나는 것이 일품이다. 이제 건조시킨 날그릇들을 물레에 올려놓고 굽의 안팎과 몸체를 일정한 두께로 깎아 받는다. 이러한 굽깎기는 오랜 숙련 끝에 얻어지는 아주 까다로운 기능이라 한다. 굽깎기가 다 되면 표면을 매끈하게 손질하여 온돌 위에서 하루쯤 더 말려 문양을 그리고 초벌 부위에 대비한다. 김정옥 가게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청화백자의 포도문이 그려지고 있다. 그의 아버지가 그려왔던 것처럼 그의 포도넝쿨 무늬는 속도감 있는 달필로 순식간에 그려진다. 초벌구이를 위한 날그릇 쌓기다. 초벌구이는 유약을 바르기 전에 날그릇을 굽는 작업이다.
초벌부위의 불지피기는 칸문에서 이루어지는 불지피기를 합해서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이고 섭씨 700도에서 800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초벌부위에서 유의할 점은 너무 높은 열로 구우면 유약 흡수가 잘 안 되고 너무 낮은 상태가 되면 유약 처리 후 재벌구이 때 변형되거나 터질 염려가 있다고 한다. 불때기가 끝나고 이튿날 초벌구이 그릇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초벌구이가 완성된 이러한 그릇들은 차례를 기다려 유약이 입혀지고 재벌구이에 대비하게 된다. 정화백자 유약인 민물 만들기. 주원료인 묵보레를 받기 위해서는 묵보레를 곱게 빻은 다음 채로 받아 물에 휘저은 다음 약간의 소금을 배합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금을 넣는 것은 묵보레가 잘 가라앉게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잿물받기이다. 느릅나무를 비롯해 감나무와 뽕나무 태운재를 주로 사용하는데 역시 잿물에 물을 부어 휘저은 다음 받아놓은 묵보레에 배합한다. 묵보레와 잿물의 배합 비율은 묵보레 80%에 잿물 20%이다.
초벌구이 된 그릇들은 먼지를 떨어낸 다음 물에 한번 씻어내고 민물을 입히게 된다. 그릇들이 포개어지는 타반 위에는 굽에 차돌가루를 묻힌다. 가마 바닥에 사투를 깔아 고른 다음 관찰용 불보기를 놓고 낮은 도짐과 높은 도짐을 하고 나서 그 위에 모래를 깔고 그릇들을 배치한다. 그릇의 배치는 가마 안에 첫째 줄에서부터 큰 그릇 순으로 하는데 고급일수록 안쪽에 놓아 불꽃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게 조치한다. 그릇의 배치가 끝나면 이제 칸문 막기를 하는데
칸문 막기는 초벌 구이대와 같습니다. 장작을 넣기 위한 작은 칸문만 남기고 모두 풍해버린다. 피움불이 시작되었다. 이 범통에서의 불 지피기는 4시간가량 지속된다. 그리고 각 칸마다 2시간씩 잡아 12시간가량의 소성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날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요즘의 소성 가마는 가스 가마나 기름 가마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온도 조절이나 열 효율이 화학적이다 편하게 일을 배운다. 그러나 김정옥은 대물림 받은 그대로 적성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제재소에서 쓰고 남은 죽대기 적성을 구해다 쓰고 있다. 이렇게 그의 가게에서 적성만을 고집해온 이유는 적성은 껍질이 약해서 숯이 잘 삭고 화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범통에서의 불뜨기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첫째 칸의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할 무렵 한숨을 돌리며 고사 지내기를 잊지 않는다. 불대기를 멈추고 불문을 막아버린다. 이어서 칸문에서의 불대기가 시작된 것이다. 불대기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불꽃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며 불의 농도를 잘 관찰하여 불꽃이 맑아질 때 장작 넣기를 하는 것이다. 용 불보기를 꺼내 그릇에 익은 정도를 살피는데 이러한 불보기는 수시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칸을 옮겨가며 불대기를 하는데 온도를 골고루 퍼지게 해야 하며 가마 안의 온도가 섭씨 1000도 가까이 오르게 되면 가마는 온통 도화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얼마간 지속한 후 가마의 칸문에 더 많은 장작을 집어넣어 섭씨 1300도 정도까지 온도를 높인다. 그것은 테톤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산화하여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용해된 유약과 함께 환원시켜 그릇의 발색으로 고정시키려는 화학적 기법이다. 이때 만일 온도 변화에 차질이 생기면 테토네에 함유되어 있던 성분이 산화된 채로 고정되어 검붉은 빛깔을 띠게 된다. 유약이 용해되고 테토가 용융점에 이르면 산화 또는 환원이 이미 끝난 단계다. 이러한 불대기에서 자칫 주의를 게을리 하다가는 저질품의 그릇이 되고 마는 위험이 있다. 재벌구이의 실패에는 기후와 가마의 방향을 틀 수 있다. 일기가 나쁘거나 가마의 범통이나 칸문이 바람을 받을 경우에도 원하는 색상을 얻기는 어렵다고 한다.
시음불이 시작된 지 13시간이 지날 무렵이다. 화력을 서서히 낮추면서 마침내 불때기를 멈추게 되는데 그것은 가마 안에서 발생하는 중성염으로 그릇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다. 불때기를 멈춘 가마는 하루 이상을 두어 가마의 열기를 식히게 된다. 가마의 열기가 식으면 드디어 완성된 그릇들을 드러낸다. 가마에서 나온 그릇들은 불량품과 완성품으로 가려지고 굽의 밑부분이나 몸체에 금이 갔거나 파열된 것, 발색이 좋지 못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깨트려버린다. 김정옥 선생의 도자기 작품은 우리 일상생활의 그 그릇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밥사발이라든지 국대접, 그리고 술병이나 기름병, 그리고 수랑알이라든지 차주전자, 찻잔, 이런 생활용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그릇들은 이곳에서 나는 흙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투박하다 할까, 이런 특징들이 그 모든 그릇에 일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릇들이 특별한 과장이나 왜곡이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그릇들이 친근함을 느끼는 점입니다. 이런 투박함과 그리고 자연스러움은 한국 도자기에 갖는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런 특징들이 그 선생님의 작품에 골고루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정옥이 만든 청화백자 그릇들. 코발트빛 농담과 환원의 과정에서 비롯된 청초하고 천진스럽고 추상적인 멋은 조선 민예의 고풍스러운 전통인 것이다. 역시 담백하면서도 단순 소박한 색감과 문양은 허세와 억지스러움이 없는 자연스러움을 지니고 있는 분청자다. 이 정호다화는 김정옥이 이룩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의 장인적 기술의 정점에서 이루어낸 일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옥이 이렇듯 독자적인 기법을 성립시킨 것은 곧 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사기 그릇은 충분히 완상해볼 만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실용적이면서도 눈을 능히 즐겁게 해주는 그윽한 아름다움. 그러한 아름다움은 끝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찬탄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김정옥이 만드는 그릇들은 까마득히 잊혀졌던,
그러나 결코 잊어버리거나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옛 모습이다. 일체의 이기도 거부한 채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사기장 김정호. 그가 지향하는 세계는 그의 아버지가 그래왔듯이 문경세제 관음리 조선백자의 세계이며 우리 선조들의 내면의 깊은 정신세계이기도 하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기능인을 가리켜 천공이라 하였다. 천공들이 만든 물건들을 가리켜 천공괴물이라 하였으니 하늘의 뜻에 따라 기물을 만들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천공들을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대적했던가. 그러나 우리 역사를 조금씩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것은 한낱 숨죽여 살아온 이들 장인들의 무명성이 문화 창조의 주인공인 것이다.